많이 있으니까. 어, 이거 좀 깨숨겨주세요. 왜냐면 비주얼이 너무 이게 있으니까 비주얼에 떡볶이 비주얼이 안 나네. 떡을 좀 올려주세요. 아, 우리 언니들 많이 만나지 마. 이거 볼게요. 떡볶이 비주얼 좀 해주세요. 이거 이런 거 많아. 이거 괜찮다. 이거 있네 여기. 나는 응급실 떡볶이 먹어봤지. 응급실 먹고 응급실 갈 뻔했어.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아 그래? 어 응급실 그럼 한 입술을 비하는 거야. 그럼 아 그래? 삐삐삐 그거는 진짜 묻혀. 어 묻혀. 그것도 모르지. 진짜 묻혀?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이제 묻히지 말고 삽시다. 너무 뜨거. 배추 넣을 거예요? 너무 많아지잖아. 계속 원상 볶게 되는데? 아는데? 그럼 그만해. 찜질방 붙어서 스킨방이네. 스킨방 오늘 이거 저기 찜질방 하는 거야. 찜질방 짝꿍이 열린 것 같아요. 교통파크는 어떠세요? 교통파크 개장? 교통파크는 교통은 별로 안 나요. 머리가 나고 머리. 나는 땀이 흡수가서 땀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 머리에서 얼굴에서 그러니까 목 위에서. 이게 태음인의 특징이에요. 머리 위에서 땀 나요. 태음이요. 태음인데 한의원에서는 소양이라고 아니에요. 지금 내가 나의 특징을 보고 태음인인데 생긴 거 같고 특징하고 플러스에서 보면 태음입니다.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손 다 보이세요? 손 보이세요? 예. 안녕. 안녕.